슈퍼팅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자치판이 실행되는 도중에 손가락 3개를 화면 위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플로팅 메뉴가 실행이 되고요. 아이콘을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는 홈으로 돌아오는 홈 버튼 기능, 두 번째는 그 화면에서 뒤로 갈 수 있는 뒤로 가기 버튼, 세 번째는 화면 위에다가 판서할 수 있는 판서 기능, 네 번째는 해당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캡처 기능입니다. 그리고 이 네 가지 버튼 기능 외에도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들을 여기 플로팅 메뉴에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왼쪽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, 플로팅 메뉴에 추가 가능한 기능은 최대 네 가지로, 다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메뉴를 해제를 해주시고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해 주셔야지 이렇게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.